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197회차 서길봉입니다. 스님,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라통과 화를 손바닥 위에 꺼내놓게나. 옛날 어느 선지식의 말씀이었죠. 우리 삶에서 살아온 날에 등짐 내려두고 자연과 보타여서 계절이 주는 많은 의미를 깨달으며 바람이 되고 또 하늘이 되어버리 삶이란 고뇌 속에 이어지고 사랑도 고통 속에 피가는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은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건지 정답이 없는 삶을 우리 각자의 몫으로 살아온 지금 내 그림자 따라서 올라온 듯하는 황혼길에 자연과 친구하며 동행을 한다면 질복의 삶도 헛헛하지 않으리. 탁 트였으니 바라보아 막힘이 없고 깊수관이 거기 머물러 한가함을 얻도다. 흰구름 오고가 매 평안한데 시비를 가져와서 판단하라 이르네. 헤아리고 생각하여 어리석음에 빠질 듯하지만 유유한 내 마음은 상관하지 않으리. 옛날 어느 젊은 제자가 오랜 방황 끝에 절을 떠나 있다가 다시 스승에게 찾아오지요. 제자는 스승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절을 떠나서 도시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스승을 찾아온 것이에요. 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데 그때 자신이 빈손으로 스승님을 찾아온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는 미안감에 안아듯대고 이야기를 하죠. 스승님, 제가 아차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자 안에서 그냥 내려놓고 들어오너라 하는 스님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제자는 스승의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 또 나를 놀리시는 건가? 역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어. 근데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려놓고 들어오라니까 뭘 그렇게 망설이고 있느냐? 그러자 제자가 울먹이면서 스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또 제가 이해 못할 소리를 하시는군요. 차라리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제자는 자기 앞에 닫혀진 문을 보고는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등을 돌려서 길을 막 떠나려 하는데 문틈으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못난 놈. 그 짧은 한마디에 제자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어요. 스승이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바로 미안해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서로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는 서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지만 바람은 작은 것이게 하고요.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하지 말고 문득 스치고 지나는 회상 속에서도 서로서로의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 먼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시기에 서로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무르기를 기다리면서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바라보고픈 서로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녀보면서요. 행보로 가는 동행 제 97회차 서열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